자, 제1편 헌법총론 파트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간섭 헌법이 나오는데요. 한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네요. 자, 간섭 헌법 첫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인정 여부겠죠. 처음에 인정 여부, 인정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인정된다면 요건은 뭐냐. 자, 요건. 요건. 간섭헌법 그러면 효력은 뭐냐?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개정. 간섭헌법 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간섭헌법은. 인정 가능성. 자, 처음에 이제 인정 가능성부터 물어봅니다. 간섭 인정 가능하냐? 이제 형식적 헌법적인 기대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간섭을 인정할 소지가 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태도죠. 간섭헌법으로 인정 가능성 등장한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이제 성문헌법으로 돼 있는데, 이런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이제 간섭헌법이 이제 불문헌법이죠. 이거 인정할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인정했다. 자, 다음. 자,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이 전부 간섭헌법이 되는지. 자, 헌법재판소는 부정했습니다. 유권 충족을 필요하다 봤는데요. 자, 간섭헌법의 성립 요건. 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간섭 성립 요건으로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의 존재, 그리고 그 관행이 반복 계속될 것, 그 관행이 항상성을 가질 것, 그리고 관행이 명료할 것, 그리고 관행의 헌법 감수로서의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간섭헌법이 이제 서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사항이라도, 그 기본적 헌법사항이라도, 이런 나머지 요건을 이제 갖추어야 간섭헌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나왔으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국민은 헌법사항을 간섭 형태로 직접 형상할 수 있는지. 자, 이것도 간섭헌법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국민은 이제 성문헌법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간섭 형태로 직접 형상할 수 있다. 그래서 간섭헌법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겠죠.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 내에서 나온 예우입니다. 다음. 자, 우리말을 국어로, 우리 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간섭헌법 대상이냐? 헌법재판소는 긍정했고요. 자, 간섭헌법으로서의 요건의 첫 번째였죠. 그래서 그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이 존재할 것인데, 그 헌법사항은 자, 국민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의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말 국어로 하는 것, 우리 글을 한글로 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국가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 헌법사항이다. 그래서 간섭헌법 대상이 된다. 라고 한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태도였습니다. 다음. 국무총리 소재지에 대한 간섭헌법이 존재하는지, 이제 헌법재판소는 부정했고요. 자, 국무총리 소재지가 서울에 소재하는 게, 이게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느냐, 이제 명확치 않다고 봤고, 이제 한번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자, 이거와 이제 비교할 수 있게 이제 대통령 소재지, 자, 그리고 의회 소재지, 자, 이거는 이제 서울에 소재한다는 게 이제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간섭헌법 인정할 때 나온 이제 논거였죠. 대통령과 의회는 국무총리와는 다르다. 국무총리는 간섭헌법 대상이 아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간섭헌법의 효력이 나오는데요. 자, 효력은 법률보다 우위인데 성문헌법 변경은 불가하다. 성문헌법과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보충적 효력이죠. 보충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성문헌법에서 없는 내용, 이걸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줄 뿐이지 성문헌법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성문헌법 그전에 우리는 경성헌법이잖아요. 헌법 개정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간섭헌법을 통해서 성문헌법 변경하는 건또 경성헌법을 또 어긋나는 그런 게 되겠죠. 자, 다음. 자, 개정 방법입니다. 간섭헌법에. 자, 헌법 130조, 헌법 이제 성문헌법 개정 방법이죠. 그리고 국민적 합의 상실, 이제 간섭헌법 요건이었던, 마지막 요건이었던 국민적 합의가 상실한 경우에는 이제 간섭헌법이 될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다른 건 이제 성문헌법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제 삭제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으로 헌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요. 간섭헌법은 130조에 따르면은 새로운 이제 그걸 반하는 규정을 첨가함으로써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된 경우에도 이제 변경 소멸할 수 있다. 다음.
자, 헌법 규정 상호간 효력상 차등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다. 자, 헌법 재규정 경우에는 이제 재규정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할수 규정된 것도 있고, 그거를 구체화한 규정이 있어서, 자, 이념적, 논리적 우열 인정할 수 있다. 이건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에 의해 전면 불이익,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상호간의 효력상 차등 인정할 수 없다. 자,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이 되는 헌법이 재판 당시의 헌법이다. 현재 헌법이다. 당시 헌법이다라는 건데요. 자, 헌법재판소가 하는 구체적 규범 존재 심사 기준은 헌법 재판 당시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자, 재판 당시에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다. 자, 이건 이게 왜 문제되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사건에서는 이제 유신헌법에서 긴급 조치, 그렇죠? 긴급 조치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규범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유신헌법. 자, 유신헌법에서는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만약에 이 통제 심사 규준을 이걸 적용하면은 긴급 조치는 그렇죠. 심사를 못 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그렇죠. 기본과 같은 야, 헌법 역사성. 제 이런 역사성에 비추어 보면은 현행 헌법의 현행 헌법이 당연히 이제 저 재판 당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을 이제 심사 기준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헌법 12조 사항의 구속의 의미. 자, 구군과 구인 둘 다. 제헌헌법이래 이제 저희는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현행 헌법에서 구속으로 바꿨어요. 자, 구속. 자, 구금을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게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을 생각한다. 자, 구금은 자, 교도소나 그렇죠? 교도소, 구치소. 여기에 감금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구인은 자, 특정한 장소 사람을 데려오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구금에서 구속으로 바꾼 건 구속은 이제 구인도 포함된 개념이다. 그래서 이 구인된 사람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런 인정하게 그런 논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의 의미인데요. 다의적 법률 해석 시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자, 어떤 법률이 개념이 다의적일 때 거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되도록 이제 헌법에 합치된 해석, 합헌적인 해석을 하라. 그래서 헌법 합치적 해석이라고도 하고요.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 해석이에요.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다. 법률 해석할 때 필요한 원리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제 헌법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에 관한 이제 파트입니다. 자, 헌법 제정 규정과 헌법 개정 규정의 구별 가능성. 가능하냐? 아니, 부정했죠. 저희 현재는. 자,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개정연차 조항 여러 번 개정된 적이 있다. 그리고 전문헌법에서 전면 개정도 많이 이루어졌다. 볼때 이제 각 개별 규정에 이제 헌법 제정 규정이 무엇이고 개정 규정이 무엇인지 구별하면 불분하지 않다. 그쵸? 개정연차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할 수 없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한계론을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의 논거였는데 우리 헌법 역사 보니까 이제 많이 바꿔왔죠. 전면 개정도 해오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개정 규정인지 이제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제 논거를 됐습니다. 자, 다음. 헌법 개정의 규정에 대한 이원 신사 가능성. 자, 헌법 개별 규정 이원 신사 가능하냐? 부정했죠. 자, 이원 법률 심판이나 이제 헌법 소원이 가능하냐? 라고 했는데 둘다안 된다고 봤어요. 자, 이원 법률 심판은 왜안 돼? 헌법은 법률이 아니죠. 그렇죠? 대상을 법률로 하잖아요. 헌법은 법률이 아니다. 자, 헌법 소원은 대상을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데, 자, 헌법이 공권력 행사냐라고 이제 했던 이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 만든 거라고 해서 이제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원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둘다 불가능하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헌법 헌정사에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헌정사가 많이 어렵죠? 나오면 좀 막막하기도 한데, 이게 좀 기출 지문 모아놓은 거에 좀 빈번히 출제되는 질문들을 좀 모아놓은 거니까, 요것만 좀 알고 가도 시험장에서 좀큰 무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중해 주셔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용어 잘 알아셔야 되겠죠? 자, 처음에 저희 재헌헌법으로 시작해서 자, 1차, 2차, 3차, 4차, 5차, 6, 7, 8, 자, 현행이 이제 9차까지 왔죠. 네, 9번의 개정이 거쳤습니다. 자, 재헌헌법은 48년이고요. 자, 1차 52, 2차 54, 자, 3차 60, 4차도 60년이었고요. 자, 5차는 62년, 6차는 69년, 7차는 72, 8차는 80, 그리고 이제 87년 현행헌법이고요. 자, 이렇게 연도도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문제에서 몇 년도 헌법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정 차수랑 연도도 같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재헌부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제1공화국이라고 하죠. 10, 그쵸. 여기 20, 자, 여기는 30, 자, 40. 자, 50, 60. 자, 공화국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공화국이 크게 변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자, 그래서 몇 공화국 헌법 이렇게 기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차수랑 이렇게 연도랑 그리고 이제 공화국이랑 연결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부분, 여기까지는 기본이니까 여기서 이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헌헌법의 대통령, 부통령은 간선제였다. 자,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자, 임명은 국회의 승인을 요구했다. 아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재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했다니까, 이제 간선제, 그 1차에 하나의 준임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했다. 자, 재헌헌법은 이제 간선제 방금 봤죠. 간선제, 그리고 단원제, 국무총리제, 그리고 국정감사제. 국정감사제도 연령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 부분도 잘 아셔도 되고요. 자,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의 역사상 이제 딱한번 없었던 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2차 개정헌법이에요. 자, 이것만 아셔주시면 돼요. 국무총리는 2차 개정을 빼고는 다 있었다. 자, 이 부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세요. 자, 건국헌법은 이제 건국헌법이라고 해요. 재헌헌법은 둘다 사용하죠. 자, 대통령 국회 간선제 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제도는 재헌헌법이 있다가 이제 7차 72년 헌법에서 이제 폐지됐다가 현행에서 다시 부활했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헌헌법상 탄핵재판소. 재판기관은 이 연역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뒤에 한 번에 이제 표로 정리하시니까 그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헌헌법상 탄핵재판소, 재헌헌법엔 탄핵재판소가 있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재판장은 부통령이었고, 심판관은 대법관 후임, 국회의원 후임. 헌법위원회는 별도로 탄핵재판소. 탄핵헌법위원회도 있었죠, 이거. 법 탄핵재판 설치하여 부여했는데, 재판장의 직무는 부통령, 대법관 후임, 국회의원 후임이 심판관으로 가했다. 자, 재헌헌법상 대통령 임기 4년, 공무원은 의결기간. 자, 그죠? 임기 4년이고 간접선거였죠. 아까 간선제 의결기관했다. 공무원은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보다 결산기관 신계엽. 네, 이거 부분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감사원 최초규정헌법은 뭐냐? 네, 제3공화국 헌법이었다. 그렇죠? 재헌헌법에는 신계엽만 있었고요. 감찰위원회는 이제 법률상 이제 기구였어요. 이제 직무감찰은 정무조직부서 감찰위원회가 했다. 자, 신계엽은 헌법에 있었고. 감찰위원회는 이제 정보조직법상 있었다. 자, 그럼 감사원은 언제 이제 만들어졌냐? 이제 전산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이제 헌법상 기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산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하셔두시고요. 자, 재헌헌법의 개별적 기본권 법률 유보 공공부조 조항인데요. 자, 재헌헌법은 개별적 기본권 법률 유보를 두었죠. 그 조항마다 이제 기본권 제한에 이제 법률 유보를 둬서 이게 좀 특징이죠. 재헌헌법은 단결, 단체 교섭, 선정 등의 자유. 법 내에서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자,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하여 생활비전의 염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자, 재헌헌법 경제질서. 이게 현행 헌법이랑은 약간 좀 반대로 이제 기술되어 있죠. 자, 현행헌법의 경제질서.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적으로 했으며,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으로 규정하였다. 그쵸?
자,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둠으로써 경제적 의미를 강조했으며, 자, 사회적인 실현을 기본으로 삼는데 경제적 자유는 부차적인 것으로 했다. 자, 이거는 이제 현행 헌법과 반대되는 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1차 개정헌법인데요.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약간 단원제였죠. 제헌헌법은 국무총리제. 자, 국무총리제는 언제 없었다? 2차 개정헌법에서만 폐지됐다가 나머지 다 있었다. 그렇죠. 52년 헌법, 그렇죠. 이렇게 연도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자, 국무총리는 계속 들어왔다. 폐지하지 않았다. 자,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전환한 거 언제였냐? 그럼 62년 헌법이었다. 처음 도입된 52년 헌법, 1차 개정이죠. 1차 개정 처음 도입된 양원제는 62년 헌법에서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자, 이게 5차. 30에서. 제2차 개정. 제2차 개정에서는 국민투표제를 도입했죠. 이게 주권제 영토 변경에 대한, 그리고 개별적 불신임제를 했다. 제54년 개정헌법. 제2차 주권제약 영토 변경에 대한 개헌의 국민투표제.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도입했다. 이렇게 중요 부분을 각 개정 때마다의 중요 부분을 체크하시고 들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2차 개정헌법. 국무총리제 폐지,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 부분만 알면 돼요. 제2차 개정헌법에서만 폐지되는 거. 나머지 다 있었다. 제2차 개정헌법 폐지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뭐 불신 뭐할수 없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 개별적 불신임제 쇄각했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자, 제2차 개정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무총리가 폐지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통령 다음은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아니, 없었죠. 폐지됐으니까. 자, 54년 헌법 2차 개정. 대통령이 사고로 하면 부통령 권한대행하고, 자, 모두 사고로 있을 때는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쵸. 2차 개정법에서 국무총리 폐지됐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문제는 풀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 꼭 확실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개정헌법의 주권제 연토 변경, 이제 국민투표가 이제 들어왔죠. 네, 3분의 이상 투표, 3분의 이상 찬성, 이게 정족세였다. 자, 54년 헌법은 주권의 제약, 영토 변경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과하여, 자, 니니는 선거권자 3분의 이상의 투표와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렇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죠.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이제 개폐 금지 규정을 뒀는데요. 자, 민주공화국 조항,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 자, 이거를 민, 국, 구로 이제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두 문자 잘안 따는데, 민, 국, 국. 제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 중 개표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다. 자, 3차로 이제 넘어갔네요. 자, 3차 개정헌법상 대법원과 대법관 선거인단이 선거했다. 자, 그렇죠. 3차 개정. 이때가 이제 최초로 이제 선거 뽑았죠. 대법원이나 대법관. 이건 좀 특이점이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3차 개정헌법, 1960년 헌법. 선거인단이 선거했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최초 규정은 언제였나? 이제 중앙은 3차였고요. 각급은 5차였어요. 그렇죠. 한꺼번에 된게 아니라, 그렇죠. 중앙이랑 각급이랑 이제 규정된, 최초 규정된 게 이제 다르다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였는데요. 자, 60년 3차 개정에서 중앙선관위, 62년 5차에서 각급 선관위 처음으로 규정했다. 자, 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국회 해임건의는 해임건의권이 있었고요. 이 특별사유가 없음을 응해야 했다. 그쵸. 5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해임건의제. 이 부분은 이제 현행법이랑 현행 해임건의죠. 현행헌법도 대통령은 특별사유권은 이게 응하도록, 이건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5차 개정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4년이었다. 자,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직선제, 그리고 국회 국무총리 임명,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았다. 다음. 72년 헌법상 국민 대표관의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72년 헌법은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국민 대표관의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72년 헌법
국민 대표 명시적 점을 두었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5차 개정헌법의 정당 기속 관련 규정. 자, 5차 개정헌법에서는 정당 기속을 되게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국회의원 입후보 시 정당 추천제를 두었습니다. 자, 국회 입후보 하려면 이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이제 규정하였고요. 그렇죠? 자, 국회는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이제 명시했죠. 당적을 이탈했을 때 변경하거나. 자, 합당이나 제명은 예외로 하였다. 자, 5차 개정헌법에서는 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개정안에 대한 제안권제에서 제외했죠. 자, 제7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6년, 선출 방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했다. 예, 유신헌법인데요, 7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했다. 제7차 개정헌법 대통령 임기 6년 무기명투표. 7차 개정헌법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헌법 개정 발의는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은 제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요. 바로 국민투표로 갔고. 국민투표로 갔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규정했다. 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때. 자, 역대 헌법사 국정감사제도. 아까 한번 살펴봤죠? 제헌 규정에 최초로 규정됐고, 그 다음에 7차 유신헌법, 72년 헌법에서 폐지됐다. 그러다 이제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자, 7차 개정헌법상 통일주체국민회의. 아,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의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자,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 좀 전에 봤던 이제 헌법 개정안, 그것도 가지고 있었죠. 자, 제4공화국 헌법 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1. 야, 국회의원 3분의 1을 여기서 이제 뽑은 거예요. 자, 8차 개정상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 소비자 보호 운동 보장, 사회복지 증진. 저 8차 개정헌법에서는 이런 사회보장, 사회복지, 중소기업, 소비자보호 운동 규정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8차 개정헌법의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제, 그리고 간선제였다. 헌법재판기관은 7차 개정헌법과 똑같이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80년 개정헌법, 임기 7년, 무기명투표로 간선제였죠. 그리고 중임을 허용하지 않을까요? 단임제였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를 두었다. 자, 역대 헌법상 이제 대통령 선출 방식 이게 왜 그게 되게 어렵죠. 그렇죠?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간직, 간직, 간간직으로 제가 써놨는데 좀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헌헌법 때 간선제, 그다음 52년, 54년 헌법 때 직선제. 그래서 간직, 간선제, 60년 헌법, 3공화국 때 직선제. 4공학 때 간선제, 먼저 5공학 때 간선제. 그리고 현행헌법은 직선제. 그래서 간직, 간직, 간간직. 그래서 55, 52년 54, 62년 69, 이때 3공이죠. 4공, 5공, 60, 20. 20부터 쭈루룩 간직, 간간직. 1차에는 이렇게 나눠서 간선제, 직선제. 그래서 간직, 간직, 간간직. 이렇게 외우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8차 개정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자, 국회 선거, 7차 개정도 있던 건데 같이 갖고 왔고요. 비상조치권 있었다. 그리고 여기도 헌법위원회 설치했다. 자, 80년 개정헌법상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무결권. 여기 또 해임무결권이었죠. 아까 5차 개정에서는 해임건의권이었죠. 국회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었어요.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임명동의를 한후 1년 이내에 할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자, 역대 이제 해임 건의 또는 해임 의결에 대한 이제 조항인데요. 자, 52년은 국무원 불신임제, 54년 개별적 불신임제. 자, 이때는 국무총리가 폐지됐다고 얘기했었죠. 제2차 개정, 이거는. 그래서 개별적 불신임제다. 같이 외워두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60년 헌법은 국무원 불신임제. 자, 62, 3공 해임 건의권, 4공 해임 의결권, 50대 해임 의결권,
현행헌법 해임 건의권이다. 자, 해임 건의권 아까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느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거 앞에서 이제 한번 봤었죠, 이 질문은. 이 부분이 좀 현행과 다른 점이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0년헌법에서 새로 규정된 기본권. 80년헌법에서 새로 들어온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게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두 문자를 따시든 해서 좀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뭐, 행복, 환경, 사생활, 무죄추정, 적정임금에서 뭐 사무적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히읗, 히읗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자, 제5화고 헌법은 자, 통일종민을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 무죄추정, 환경권, 적정임금조정. 자, 새로이 규정했다. 자, 새로 들어온 규정들. 네,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자, 현행 헌법상 국가 여성 복지 제1호부터의 국민 보호. 자, 현행 헌법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국민을 보호하기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자, 자주 안 나오는 규정이라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재해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보호 가시면 됩니다. 자, 현행 헌법 전문 임시정부 보통개정, 이거 최초였죠. 자, 현행 헌법이 자, 임시정부 보통개정 현행법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자, 전문이 이제 개정된 건 뒤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87년 헌법, 현행 헌법에 신설된 기본권. 자, 범죄 피해자 보호 청구권,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그렇죠? 체포구속 시 이유고지 및 가족통지제도, 범죄 피해자 보호 청구권을 새로 규정했다. 현행 헌법에서. 자,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신설된 사회권 조항은 최저임금제, 노인청소년 복지, 그쵸? 최저임금제, 노인청소년 복지 향상 등의 사회권 조항을 신설하였다. 네. 8차에서는 적정임금이었는데, 현행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9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최초 규정했다. 그쵸? 적법절차,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이 처음이다. 자, 헌법상 신설된 규정들이 있는데요. 자, 62년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최초로 규정되었고, 80년 헌법에서는 적정임금, 그리고 환경권, 87년 현행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제. 적정임금은 80년, 최저임금은 87년. 알아두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헌법 개정 절차로 넘어왔는데요. 자,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 절차는 자, 다섯 개의 단계로 가죠.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해서 자 제공의 국공으로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제안, 공고, 의결, 국민투표, 공포 자 숫자는 20, 60, 30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안은 국회 제적의여 과반수 대통령이 한다. 자, 공고는 20일 이상. 그리고 의결은 공고된 후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국민투표는 의결 후 30일 이내.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자, 헌법의 개정이 확정되네. 이렇게 해요.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죠? 제5의 국공 이렇게 써놓고 자, 20, 60, 30. 가운데 3개가 20, 60, 30 날짜로 연결돼서 가끔 이게 틀리게 질문이 나오기를 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개정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수, 제적 과반수, 자,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 151명, 150명? 아니죠. 과반수라 그랬으니까 과반수는 반을 넘는 수, 초과하는 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151명이다. 300명 중에. 요게 틀린 질문으로 나왔었죠. 자, 공고기간 20, 60, 30에서 공고는 20이었죠. 자, 20일 이상. 자, 수정 의결을 가능하냐? 부정된다. 자,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이고 국회는 수정 의결을 할수 없다. 수정 의결을 왜할수 없어요? 그렇죠. 공고 제도의 취지에 반하죠. 이제 사람들이 그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고한 건데 그걸 수정해 버리면 안 되죠. 그럼 공고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수정 의결을 할수 없다. 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자, 공고일로부터
20, 60, 30이었죠? 60. 그래서 국회 의결은 60이다. 최적 3분의 2 이상.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최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자, 이거는 과반수, 이렇게, 아니, 반수, 과반이 아니라 이상이니까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일반적 입법 절차에서 성문헌법의 개정이 가능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성문헌법의 개정은 헌법 개정 제출에 의해야 하고, 자, 법률의 형식으로 일반적 입법 절차에 개정할 수 없다. 제공의 국공 받죠. 이게 뭐냐? 까다롭죠, 절차가. 개정 절차 엄청 이제 힘들게 해놨는데, 이게 경성헌법이죠. 이제. 이렇게 일반적 입법 절차 하면은 이게 헌법이 그래서 규정하는 이유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개정할 수 없다. 대통령 임기 연장 헌법 개정의 인적 효력 보험이 제한이에요. 그렇죠. 임기 연장, 중기 변경은 제한 당시 대통령의 효력이 없다. 인적 효력법이 제한 이제 그 규정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렇죠. 뭐 그동안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이 이제 자기 임기 연장하려고 막 중임 변경하려고 많이 헌법 개정이 와서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 개정. 좀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자,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 표결 방법 기병이다. 무기명으로 이제 오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헌법 개정안 기병 투표. 기병 투표한 이유는 보겠어요? 자, 역사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죠. 이게 헌법 개정이 되게 중요한 이제 국가적 행사니까.